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 인물 리뷰는 이제 인물 편으로 강력한 카리스마와 기사도를 가진 인물 트레이즈 쿠슈리나다를 준비해봤습니다. 신기동전기 위잉에서 이제 건담 파일럿들의 중요 타겟이었던 인물인데 어떠한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외모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름 트레이즈 쿠슈리나다. 애프터 콜로니 171년 출생으로 국적 나이가 24세입니다. 키는 181cm에 체중 68kg. 네, 애니메이션상에서 되게 훤칠한 외모로 보였는데 실제 설정도 아주 훤칠한 스펙을 보여주시네요. 지구권 통일연합 SMS 뭐 스페셜즈 특별보비슈트 부대라고 하네요. 이거의 설립자 겸 최고 지휘관입니다. 본편 시작 시점에서 이미 이제 오드 총수로 자리를 잡고 있고 부관으로 레이디언을 두고 있습니다. 젊은 카리스마를 이제 많은 병사로부터 존경받고 숭배까지 받는 인물이고요. 그 자신도 우수한 모비스 파일럿이며 그 솜씨는 이제 건담 파일럿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자연을 사랑하고 뭐 투쟁에 이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생크킹덤의 밀리아르도 피스크래프트 잭스 마키스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예전에 그 엔드레스 왈츠에서 인질되는 콜로니죠. X-18999 콜로니. 거기에 부임했을 때 쿠데타 진압으로 이제 출동을 해서 히이로 유이. 참고로 이거는 건담 파일럿이 아니라 그 콜로니 지도자로 불리는 히이로 유이라는 인물 있죠. 그 히이로 유이에 의한 사령부 미사일 공격을 자신의 기체에 방패로 막으면서 부상을 당해 입원을 당하고 그 당시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로도 근무했던 사람이 마리 메이어 이 인물의 어머니였던 레이아 바톤. 이게 또 인물이 좀 엮입니다. 그래서 뭐 엔드레스 왈츠 넘어가면 이제 이 마리 메이어와 트레이즈 관계 놓고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밝혀진 사항이 없다고 해요. 히히로가 또 조사한 결과 그냥 부친이 불명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트레이즈의 이름, 이 트레이즈의 단어의 유래는 프랑스어의 숫자 13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지금 윙 시리즈 인물들이 숫자하고 이름에 좀 연관 지어서 지어졌는데, 트레이즈는 프랑스어로 13이라고 하네요. 담당하신 성우분이 오키아유 로타로라고 하시는데, 무슨 역을 맡으셨나 봤더니, 시드 쪽에 안드르 발트페트 성우셨네요. 느낌이 전혀 달라서 솔직히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 좀더 다뤄보려고 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트레이즈 이제 과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작중 이전 이야기 그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근데 관련 인물들의 이미지가 정말 안구해져서 이미지가 좀 적다는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보면 애프터 콜로니 171년생. 조부는 롬펠러 재단의 총수였던 생캉트 크슈리나다. 이름도 독특하죠. 네. 그리고 부친은 이제 히로 유이의 조카인 아인 유이라는 분이고요. 또 모친의 이름은 안젤리나 크슈리나다. 네, 참고로 이제 그 모친이 안젤리나가 트레이즈를 임신했을 때 부친 이제 총수였던 생캉트는 출산 이제 지구에 살아야 된다고 압박을 넣었다고 해요. 히로 유이는 이제 이걸 응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된 안젤리나가 거절했다고 하고 이제 롬펠라 재단 땜 의해서 안젤리나는 이제 부친인 아인 유이와 강제로 헤어져서 지구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롬펠라 재단의 명문가인 카탈로니아가의 혈통 훔폴트 카탈로니아랑 또 정략 결혼을 하게 된대요. 네, 여기서 또 관계가 좀 미묘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카탈로니아 감은 나치 좀 이그신 명칭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도로시 카타로니아 하고 그 가문입니다. 이후 이제 훔폴트와 이제 안젤리나 사이에서 반크슈리나다가 태어납니다. 트레이즈의 동생이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제 미묘한 혈통을 지녔던 트레이즈 대신 이제 롬펠라 재단의 명문가 혈통을 이어받은 이제 동생 반이 크슈리나다가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여겨졌다고 하고 또 트레이즈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가 4살 됐을 때 부친인 이제 아인 유이가 사망을 합니다.
이때 모친이 슬퍼하는 거 보고 트레이즈가 생애 최초이자 최후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요. 그 이후로 눈물을 안 흘렸는지에 대한 약간 미스테리가 남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제 어머니였던 안젤리나가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병원에 입원하고 동생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부가 설명이 좀 있네요. 이렇게 혈통이 좀 복잡 비범했던 트레이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재각을 보였다고 합니다. 12살 때 직후원 통일연합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고, 사관학교 시절에는 또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키아 카탈로니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 카탈로니아 가문, 예, 도로시 카탈로니아의 부친입니다. 예, 그가 트레이저의 재능에 주목을 해서 그한테 이제 모비슈트에 대한 지식과 전술을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초에 이제 트레이즈는 기계가 인간을 죽이는 것을 이제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모비슈트 따위는 이제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완성된 상태로 방치 중이었던 톨기스를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예, 톨기스의 본질이 성능 극강까지 추구해서 탑승자에게 좀 위험 부담을 요구하는 기체라는 점이 그에게 흥미를 끄는 듯하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오즈에 잔류해 있던 하워드가 이제 트레이즈와 대화한 끝에 색깔이 안 입혀져 있던 톨기스를 트레이즈의 권고들을 보시는 이 흰색으로 재도장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 기체는 나중에 잭스 마키스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키리아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트레이즈가 모비슈트전의 전문가로 성장을 하고, 이제 롬펠라 재단과 오즈 양쪽 간부 후보였던 트레이즈의 이제 발언들이 이제 모비슈트전의 전략 전술로 채용이 되면서 모비슈트전 양상을 크게 바꾸고, 때에 따라서 이제 실전에서 나서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극 중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기동성의 이제 에어리즈, 그리고 화력의 트라고스, 그리고 장갑의 리오에 의한 이 3기 체제를 발언한 것도 트레이즈라고 합니다. 실전 부대 지휘관과 이제 모비슈트전의 교관을 맡기도 했다고 하고요. 186년도에는 실전에 다수 참여를 했고, 이 시절에 탑승기를 이제 흰색으로 도장을 하거나 이제 전장에서 항상 선두에 나서는 이제 모습으로 이제 기사도라는 자신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죠. 그 이후 이제 또 지구권 통일연합의 내부 조직 오즈, 그것도 휘하의 모비슈트 부대인 스페셜즈의 대장이 된 트레이즈가 이제 월면 달 제압에도 크게 활약을 했고, 이러한 실전과 이론의 이제 양면에 이제 공을 인정받아서 오즈의 젊은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주 순탄한 인생사가 보이는데, 여기서 딱한번 불행이 또한번 있었다고 해요. 동생이었던 반하고 모친이었던 안젤리나가 폭탄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그 반이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모친 안젤리나를 이제 다루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제 남성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를 폭행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가 앙심을 품고 보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과 어머니가 둘다 목숨을 잃고, 이 사건이 이제 트레이저 내면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로 트레이저는 이제 오즈 총수로 추대될 때까지 그냥 모비슈트 교관이라는 자리에 계속 안주했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슨 작중 이전 내용만 찾아봤는데 이 정도가 나올 줄은 예상 못했어요. 예, 아주 복잡한 인생사를 보여주고 있는 트레이즈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작품 이전까지 내용이고, 이제 작품 내부에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또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콜로니로 이제 이송된 5개의 건담 공격에 대응하는 한편, 이제 통일연합군 체계의 한계를 느껴서 제 자신이 총수로 있는 오즈가 역사의 무대에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계획하고, 건담의 이제 파일럿들에게 가짜 정보를 보내서 이제 뉴 에드워즈에 열린 회의를 습격하게 만들죠. 예, 히히로가 여기에 잘 낚여서 평화주의자들을 대표였던 노벤터 원수를 죽게 만드는 사고를 일으키죠. 계략을 딱한 명이 간파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페이였죠. 그래서 우페이가 이제 그를 쫓아가게 되고, 우페이는 이제 트레이저가 이제 맨몸으로 결투 신청을 합니다. 또 거기 트레이저가 이제 우페이한테 맨몸으로 결투 신청을 하고, 우페이는 또 거기에 응해요. 솔직히 여기서 우페이가 그냥
건담으로 쓸었으면 이야기는 간단하게 해결됐을 텐데, 또 거기서 또 응해서 결투를 벌이게 되지만, 트레이저의 화려한 검술에 우페이가 무참히 패배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죽이지 않고 뭐 다시 대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놓아주는 아주 대인배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죠. 다만 이제 우페이는 이 일에 굴욕감을 느끼고, 이때부터 이제 트레이저와 우페이의 긴 인연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후 이제 지구에서 건담들을 이제 몰아내고 콜로니를 회유하고 우주에도 진출하는 등 우주가 이제 쫙잘 풀려나가는데, 트레이저에게 이제 무단으로 건담 제조를 하고 히로와 개인적인 결투도 한 잭스를 반역자로서 처벌하라고 강요를 받게 됩니다. 또 트레이저는 이 친분이 있는 잭스한테 또 어떻게든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만 또 그럴 상황이 안 돼서 잭스한테 70기에 해당하는 이제 토벌 부대를 보내게 돼요. 그래놓고 트레이저는 잭스가 그걸 돌파하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주고 약주고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잭스는 또이 전투에서 살아남죠. 예. 또 괴물같이 그거를 다 때려잡고 살아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트레이저는 이제 스스로 이제 인간끼리의 숭고한 싸움을 이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단의 이제 합리주의에 의한 모빌 돌 도입을 반대하는 뜻을 표명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우주 총수의 자리에서 해임됩니다. 이제 그후 이제 룩셈부르크의 이제 고성에 유폐가 돼서 잠시 모습을 감추지만, 그 와중에 자신의 이념을 담은 모비주츠 건담 에피온을 완성을 시키죠. 트레이저는 이제 싸우는 것에 이정표를 잃었던 이제 히로를 성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뭐 지금까지 너를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다. 뭐 최소한 이제 트레이저 당신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끝내야 되는 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쓸데없는 저항이라고 말하는 히로에게, 트레이저는 싸우는 의미를 모색하라는 의미로 히로에게 에피온을 넘겨줍니다. 이제 또그후 델마이유에게 추대받는 형태로 리리나 피스크래프트가 재단 대표 및 세계 국가원수에 부임을 하고, 리리나는 이제 재단의 지지를 모으면서 이제 군사주의였던 그거를 재검토하고 콜로니아의 화해길로 나가기 시작하지만, 예, 잭스 마키스, 이때는 이제 또 피스크래프트 이름을 내건 이제 미르하르도 피스크래프트로서 화이트팽의 사령관이 된 잭스가 지구 배제를 또 선언해 버리면서 또 얽히게 됩니다. 이 잭스가 이제 지도자가 된 화이트팽 그쪽을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 트레이즈가 다시 복귀하게 되고요. 리나는 이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덕에 이제 론펠레 재단에서부터 해방을 되기도 하죠. 다른 의미로. 그리고 트레이저는 스스로 이제 세계 국가 원수로 착임을 해서 이제 지구상의 군사력을 통일하고 이제 화이트팽과의 전면 대결에 임하기로 합니다. 당시 트레이저는 이제 잭스와 대결하는 것으로 이제 전쟁의 역사에 막을 내리려고 했다고 해요. 최종전을 앞두고, 연설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최종전을 앞두고 이제 스스로 톨기스 2를 몰아서 리브라를 함락시키기 위해 세계 국가군을 인솔해서 화이트팽과 격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페이와 또 다시 만나서 오일수트로 결투를 하게 되죠. 뭐 결투를 하기 전에 우페이와의 대화에서 트레이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에, 어제까지 99,800 몇 명이야? 99,822명.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뭐 그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 아주 아주 벙찌게 만드는 명장면인데, 그리고 둘이 결투를 시작하고 결투 끝에 이제 알트론의 창이 톨기스토를 꿰뚫면서 트레이즈가 패배를 합니다. 또 때마침 이게 TV판에서는 트레이즈가 10만 10번째 전사자로 기록이 된다고 하고요. 소설판 엔드레스 왈츠에서는 우페이랑 대화했던 사망자 수가 99,812명으로 바뀌면서 우페이에게 딱 패배했을 때 트레이즈가 10만 명째 전사자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별 약간 이게 숫자를 좀 어거지로 맞춰보려고 숫자를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또 우페인은 트레이즈가 일부러 틈을 보여서 돌진해갖고 자신의 기체에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뭐 이기고 도망치냐라는 말을 또 하기도 했죠. 이게 또 소설판 엔드레스 왈츠에서 이게 우페이의 오해였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트레이저는 진심으로 우페이를 상대했다고 해요. 다만 우페이는 이제 무사도를 존중했고 트레이저는 기사도를 존중한 차이다라는 해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솔직히 그게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두 사람의 약간의 그 입장 차이, 생각의 차이에서 우페이가 오해를 했다라는 게 결과적인 해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트레이저는 이제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자세를 이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한편, 이제 대량의 인명을 빼앗는 일이 되는 전쟁을 악이라고, 악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또 때마침 이제 또 우페인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트레이저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악으로서 간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페이를 자신의 최대의 이해자라고 평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국가 원수였던 이제 트레이즈의 전사로 세계 국가가 항복을 선언을 하고, 이제 그 피스밀리온과 리브라 전함 추락하는 거다 어떻게 수습을 하면서 이제 기나긴 싸움이 끝이 나게 되죠. 참고로 그 트레이즈의 묘비에는 평화를 위한 기틀이 되어 신념에 따라 죽다라고 새겨졌다고 합니다. 네, 아주 트레이즈에 대한 생각을 잘 표현한 묘비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편 애니메이션 상에서의 이제 트레이즈의 모습들이었고요. 다음으로 트레이즈 이제 인물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윙의 이제 인물 관계도인데 트레이즈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건담 파일럿들에게는 분명히 이제 최중요 타겟 중한 명이었을 테지만 다섯 명중 그를 만난 건 히히로와 우페이 딱두 명이었습니다. 그와 그나마도 히히로는 이제 에피온 넘겨줄 때 외에는 뭐 연관성도 없어요. 단순히 이제 그 에피온 넘겨주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라는 느낌? 뭐그 외엔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우페이의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즈가 자신의 진정한 이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이제 나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우페이는 또 초반 결투에서 이제 패배한 다음부터 트레이즈와의 승부에 되게 좀 집착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마지막 전투에선 트레이즈에게 어떻게 승리는 하긴 했지만 트레이즈가 일부러 져줬다는 오해를 하면서, 또 트레이즈의 죽음에 또 슬퍼하는 모습도 보였던 거 있죠. 다음으로 볼 사람은 이제 잭스 마키스, 미리아르도 피스크래프트. 트레이저는 잭스의 정체를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피스크래프트 그 왕가의 특징이 있대요, 외모가. 도무지 무슨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잭스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잭스한테 동질감을 느껴서 그를 친구로 여겼다라고 해요. 다만 이제 잭스 쪽은 트레이즈의 우정을 굉장히 거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했는가, 거북하게 여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애매한 관계죠, 두 사람은. 그리고 레이디안, 트레이즈의 부관이죠. 그러면서도 열렬한 추종자. 트레이즈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벌일 사람이지만, 트레이즈는 또이 때로는 이 과격한 레이디언의 태도를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게 콜로니를 이제 인질로 잡았을 때그 사태도 그렇고요. 참고로 레이디언의 이제 이중인격스러운 모습은 트레이즈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트레이즈예요, 결론은.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여기 표상에는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뭐 트레이즈에게나 그들의 열렬한 추종자도 존재를 했고, 특히 작중에서는 표현이 안돼 있었지만 도로시 카탈로니아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앞서 이제 과거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트레이즈가 도로시의 부모 이제 아버님하고 또 상당한 친밀 관계가 있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런 설정이 붙어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인물 관계를 좀 알아봤고, 다음으로 주요 탑승 기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착의 이제 좀 지휘관인 성격이 좀 강한 인물이라 실제 전장에서 모비스트를 타서 전투를 벌이는 게좀 적어요. 특히 본편에서는, 작중 이전 이야기에서는 언급된 내용이 많은데 작중에서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윙 시리즈는 기체가 적죠. 그러다
있다 보니 좀 조촐합니다. 탑승 기체로 리오. 윙 세계관에서 최초의 전투용 모비스트인 톨기스를 바탕으로 오즈가 개발한 범용 양산형 기체죠. 실제로 트레이저는 이제 모빌돌 시스템에 반대를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빌돌 시험하는 시험용 리오와 전투를 잠시 벌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는 전투라고 보기도 어려운 싸움이긴 했죠. 이거 다음으로 탑승했던 게 톨기스2. 잭스가 조종했던 이제 톨기스2 예비 파츠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체고 트레이즈가 자신의 전용기로 배치를 했습니다. 컬러링을 비롯해서 외모의 변경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톨기스와 완전한 동형기고요. 이름에 붙는 기체 뒤에 붙어있는 로마자 2는 이 기체가 개량형이 아닌 그냥 단순한 톨기스 2호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최종 결전 때 이제 지구군의 선두에 서서 모빌돌 비르고 2를 앞세운 화이트팬과 교전에서 압도적인 성능과 기량으로 다수의 기체를 파괴하는 활약을 보여주긴 했죠. 하지만 마지막에 우피와의 결투에서 패배하면서 기체는 격파당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온. 트레이저가 이제 룩셈부르크에 유폐되면서 극비리에 완성시킨 모비스트죠. 윙제로와 더불어서 해당 작품상에서 최강의 건담 타입 모비스트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는 기체로 제로 시스템과 뭐 거의 동일한 에피온 시스템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원거리 사격계 무장이 또 전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뭐 극중에서 탑승해서 전투하는 장면은 없었긴 했지만 트레이저가 자신이 선택할 미래를 찾기 위해서 에피온과 에피온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이제 그걸 사용해 봤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렇다는 걸 봐서는 네, 이 기체를 시험용으로 남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네, 넣어봤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보면서 정말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됐던 인물입니다. 네, 자신을 죽이러 왔던 오페이와 결투 후 살려보내주는 대인배스러운 모습과 자신과 관련되어 전장에서 죽었던 모든 피해자의 수를 기억하고 있던 장면은 정말 이 캐릭터의 절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카리스마와 실력 모두 다 가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 자신의 신념 또한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예, 정말 맞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기체 인물 리뷰였고요. 다음 주에는 네, 새로운 기체 리뷰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